커피를 또 많이 드시니까 두 분이. 저 같은 경우도 커피를 마시고 가끔 입에서 피 냄새 날 때 있거든요. 성준 선배 THC 있대요. 저기 있다. 우리 빼고. 제로로 제로 하자. 할 필요 없어. 할 필요 없는 거? 아, 너무 잘 먹었다. 어디로 가면 되지? 드시러 가셔야 되는 거 아니야? 굳이 먹으려면 커피 한잔 해야지. JTBC 다닐 때 나는 커피의 맛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주의거든? 그래서 저렴한 게 중요했어.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이리아 커피 갔지. 오늘 갈곳이 이리아. 진짜로? 안녕하세요. 자, 이디아를 한번 볼까? 우리나라 브랜드는 문창기 대표님. 동종 업계 1위야? 스타벅스가 1위 아니야? 2위가 OKF, 델몬트 음료가 5위, 8위가 신동이네. 신동이도 카페 차렸나? 애절 초임이 3,400만 원. 아, 지금 최근에 82회 채용을 했는데 아예 신입은 1회 한번 뽑았네. 신입을 많이 뽑아야 되는데. 음료 제조 난이도가 낮은 편이다. 레시피도 쉽고 빵 제조도 쉬워서. 아, 이거 알바생들 얘기구나. 본사에서의 얘기가 아니다, 그치? 본사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봐야겠다. 나 안 그래도 그런 거 궁금했는데, 프랜차이즈가 이 본사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궁금했는데. 사업을 해야지 우리도. 뭘까요? 우리 뭐 하나 만들자. 나는 루아 커피를 좋아하니까 내 똥으로만 만들자. 회사가 어딨어, 이디아가? 아, 힐스타 모텔이네. 저기 지하가 옥타곤이잖아. 아, 나 옛날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갔지. 2012년도, 13년도 유미랑 헤어져 있을 때 딱 클럽을 시작했지. 와, 힘들다. 이디아 어딨니 도대체? 여기랑 멀다, 여기랑 멀어. 그게 좀 힘들겠다, 우리 직원들이. 여기는? 아, 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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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라 디아! 안녕하세요, 이디아! 아, 반갑습니다. 이디아는 어떤 회사예요? 이디아는 현재 전국에 약 3천여 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커피 프랜차이즈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1등이던데요, 이디아가? 네, 여러 가지. 가맹점 수도 제일 많고요. 복지도 커피 업계 중에서는 제일 좋고. 스타벅스보다? 잘 몰라요. 아, 문 예쁘게 만들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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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커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커피를 개발하는 로스팅 실입니다. 와, 커피를 이렇게 만드는구나. 신기하다. 들어가 보셨대요. 진짜?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오, 커피 냄새. 저기 위생복으로 하시고. 아, 위생복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혹시 자체적으로 만들어놓은 영상 없어요, 내부 영상? 내가 보면서 그 코멘트 할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저희 이디아 커피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두들이 입고 와서 저희 제품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로스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커피 생두예요. 아, 생두는 갈색이 아니구나, 내가 아는. 어, 나 오늘 처음 알았네. 근데 진짜 종류가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이 생두들이? 다른 생두라고. 나라별로 다 다르구나. 코스타리카, 케냐, 아, 다 아프리카 쪽이구나. 그럼 혹시 이 커피들 보자마자 뭐가 어디 건지 딱 구분이 되세요? 이 생두들이 사실 네. 어떤 특징들이 다 있어요. 제가 몇 개를 이렇게 골라가지고 비교하실 수 있는지 좀 확인을 좀 할게요. 예예예. 일단 뒤돌아 계세요. 아, 네. 보지 마세요. 이거 구분하면 진짜 인정. 이거 구분하면 인정. 아, 기다리세요. 다섯 개만 해볼까? 자, 선생님 뒤를 돌으셔도 됩니다. 과연 그는 이디아의 명예를 걸고 이 다섯 가지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네네. 투명한 하얀색 빛깔을 띠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수세식 커피라고 해서 보통 콜롬비아나 과테말라 이런 지역에 생산이 되는데. 네, 어딜까요? 콜롬비아. 후회 없으십니까? 콜롬비아 과테말라가 되게 비슷한 성분이라서 네. 이디아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기회를 드릴 텐데 과테말라로 하겠습니다. 과테말라. 네, 과테말라로 함께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콜롬비아로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콜롬비아 하겠습니다. 콜롬비아. 네. 콜롬비아. 정답! 오, 신이시여.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서 지금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가 R&D 연구실이고요. 시즌 제품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만들어내고. 아, 그러면 하루에 맛을 많이 보시겠네요? 스푼을 이용해서 맛을 보는데 한 20가지 정도 뽑히는 것 같아요. 이제 커피를 또 많이 드시니까 두 분이. 저 같은 경우도 커피를 마시고 가끔 입에서 피 냄새 날 때 있거든요. 엄청. 가글도 어떻게 좀 지원이 됩니까? 저희 쌍둥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센 걸로 돼 있어요? 너무 센 거는 미각의 손상을 입기 때문에. 그렇구나. 글리세린은 안 되겠네.
그럼 두 분 다 전공을 커피 쪽으로 하신 거예요? 저는 건축을 했고요. 세대요? 어떤 종목을? 국방. 근데 어떻게 진짜 전공이 전혀 다르잖아요. 이 R&D 팀으로 오기 위해서는 어떤 걸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이제 바리스타 대회 입상도 한 게 미디어 좋은 힌트를 주지 않았어요. 바리스타 대회에서 입상을 하셨어요? 네. 오! 오, 진짜요? 어떤 종목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커피를 추출하면서 시연을 하는 이제 바리스타 대회라고 하는 바리스타 종목이고 2,000m. 커피를 나라별로 커피를 감별하는. 아, 이게 어느 나라 커피를 이렇게 감별하는 거? 자, 그럼 저거 한번 해주세요. 어떤 식으로 센서리티를 하는지. 손으로. 아, 그렇게 먹어야 돼요? 너무 좀 추잡스럽게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커피를 저렇게 먹어야 돼?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예요? 생주처럼 생주처럼 먹어요? 이렇게 해야지 순식간에 입안에 다 퍼져고요. 이건 전체로. 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분이 데이트하면 진짜 웃기겠다. 그분이 커피숍 가면은 진짜 난장판이겠다. 브라질부터 마셔볼게요. 직원분들이 이용하시는 공간인데 엔조님들 실습하시기도 하고요. 아. 직원분들은 음료 드시고 싶은 거 다 무료로 드실 수 있어요. 아, 무료예요? 네. 잘 마시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어떤 복지들이 있는지 내용이 거의 전무하더라고요. 소개해 주실 복지 같은 거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복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삼시세끼 공짜로 먹을 수가 있어요. 오, 삼시세끼를 이제 밥 무료 주고 커피 무료 주고 이제 술만 무료로 주면 되겠네요. 또 무슨 혜택이 있어요, 복지? 전세자금 무이자 3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이거 좋다. 자기개발비 월에 10만 원씩 지원해주시고 피복비도 분기별로 의사구입비도 지원해주시고 근데 도프감을 써야 돼요. 만약에 안 내면 어떻게 돼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안 내본 적은 없어가지고 회장님이 보실 수 있어서 소통의 창구처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편지로 이렇게. 그리고 나는 좀 답장이 있어요? 답장을 아직 안 받아요. 회장님한테 어떤 메시지를 남긴 적이 있으세요? 네. 뭐라고?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그냥 거기서 보고 있었는데 계속 옷을 좀 적고 계시는 것 같은데. 된 분이 출산을 하셔가지고 네. 출산 선물로 옷을 만드셨는데. 옷을 만드셨어요? 네. 출산을 해서. 애들 아빠를 영어로 이렇게 쓴 거구나. 어머, 여기 사원들끼리 사이가 너무 좋으시네요. 어떤 팀이세요, 내부는? LGM이요. RTD 제품들이나 뭐 MD 제품들을 기획하는 부서예요. 추석 선물 세트라던가 설날 선물 세트 이런 것들을 좀 구성하고. 뭐 예를 들어 이제 가정의 달이잖아요.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이런 거 기획해서 하면 잘 되겠다 하는 아이디어들 있나요? 어때요? 또 최근에 나온 커피믹스를 또 좋아하세요. 아, 우리 아버지 믹스커피 좋아하세요. 네. 같이 즐길 수 있는 뭐 굿즈를 같이 해서 선물 세트를 만든다.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선물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굿즈가? 저는 제일 좋아하시는 거 슈퍼바이저들이 근무하고 있는 운영팀. 자리가 많이 비어있네요. 아무래도 현장에 많이 가셔서 그런가? 맞아요. 보통 외근을 많이 나가시니까 자주 비어있는 편이에요. 그러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우, 훈남이시네. 정확하게 맡으신 업무는 어떤 거예요? 저는 지금 슈퍼바이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가맹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근데 모든 네. 가맹점들이 수익이 나진 않을 거잖아요. 지금 전국에 3,000개 정도 지점이 있다고. 이 중에서 문 닫는 경우가 얼마나 돼요? 시청률은 한 자릿수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사실은 폐점률 낮추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이나 올해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로열티 면제라든가 원두나 기타 점주님들 매장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품목대 지원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최대한 가맹점에서 혼자 돈받지 않으시게 적극적으로 조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공은 뭐 하셨어요? 전공? 토목공학을 나왔습니다. 여기 전혀 상관없는 분들이 많이 와 계시네. 학점은 어느 정도였어요? 학점은 3.25 정도. 토익은 160. 오, 영어를 잘하셨네. 이태원에서 많이 노셨나 보다. 나는 이것 때문에 내가 붙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이유를 찾으신다면? 그 취업 준비할 때 제가 재무제표를 외워왔었거든요. 그때 당일 면접시에 재무제표를 외워온 사람이 저가 처음이었대요. 와, 네. 이건 좋은 전략이네요. 혹시 지금 재무제표도 알고 계세요? 직업의 장점, 단점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외근직이다 보니까 사무실에 있는 걸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활동성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직무이지 않은가. 단점은? 밖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거의 밥은 항상 혼자 먹고. 그 외로움은 어떻게 채우세요? 동기들과 열심히 하면서. 더 외롭다, 더 외로워. 이제 저희 동기들이 회사 생활을 버티게 주는 중. 진짜로? 어머, 진짜 사회적으로 좀. 아, 팀장님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이 친구들 보면서 인사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팀장님 무슨 모델 같으신데요? 아, 네. 열심히. 아이고 인사 팀장이시니까 다 알고 계시겠네. 얼굴만 봐도 아 저 친구 얼마 받고 저 친구 얼마 받고 저 친구는 뭐가 문제고 다 나오시긴 했다. 누구보다는 많이 알겠죠. 다른 직원들보다는. 제가 아까 6년 차이신 분을 뵀을 때 초임이 3,400인가 저렇게 확인을 해주셨는데 2021년에 들어올 신입 연봉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좀 저희가 직군마다 살짝 다르기는 한데 직군별로 설명해 주시죠. 대략적으로 저희 사무직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 기준으로는 3,400에서 3,700 그리고 이제 또 공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사실 2000 중반대 정도. 오, 미디어에서 바라는 인재상. 사실상은 커피에 대해서 좀 다방면으로 관심 있는 친구들. 신입 기준에서는 이제 저희 메이트를 해보셨는지. 알바했던 경험이. 네, 자산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혹시 이디아 멤버십 포인트 많이 쌓아두면은 입사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요? 사실 뭐 정확히 형식적으로 뭐 가점이 돼 있진 않고요. 네. 면접 때 항상 물어봅니다. 아, 그럼. 네, 잘 이용하세요. VIP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좀 아무래도 마음이 가고. 네, 그렇죠. 혹시 여기 광고 모델도 있나요? 전 또 이디아의 단골 손님으로서. 멤버스 있으세요? 멤버스요? 자, 지금 현재 채용 근황을 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다 경력직이었단 말이죠, 작년에는. 이제는 좀 신입분들도 같이 채용을 하자. 그럼 이미 뭐 저희 기업 탐방 다 보셨을 테고 하니까 준비해 오신 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몇 분 정도? 저희 이제 공채를 진행을 하지 않고 이제 신입채용 형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인원수를 확 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 채용 규모의 한 20% 정도는 메이트에서 근무하셨던 메이트 직원분들 위주의 좀 채용으로 좀 이루어지게끔. 야, 그럼 일단 이디아에서 알바를 좀 하고 있어라 이거죠. 네. 근데 20%라 하면 7, 8분 정도? 7, 8명이라 그러면 한 자리가 되잖아요. 두 자리만 맞춰주시죠, 뭐. 이 동기들이 그게 있어요. 5명, 3명이다 그러면 약간 좀 약해. 한 10명 정도 두 자리수 되면 그래도 우리 기수가 괜찮다. 도전적인 어디 계시지? 저희 본부장님 계셔가지고. 아, 본부장님이세요? 네. 아, 그럼 자리 바꿔요. 본부장님. 아니, 저 결정권자도 아닌데 뭘. 본부장님 요 정도 오케이? 아, 네. 오케이. 두 자릿수로 00명으로 우리 잡것들, 우리 취준생들 이들에게 또 혜택을 주셔야죠. 네. 보러 오시면 이제 다 선물 세트들 드리고 있는데 저희 회사 환불 카드가 나왔어요. 환불 카드 10만 원, 전원 원 면접자분들께 지급하는 걸로. 진짜로? 면접만 봐도? 네. 저희 부모님도 괜찮습니까? 네, 네. 뭐 서류 합격만 하시면. 아, 서류 합격을 하셔야 돼요? 서류 합격은 해야죠. 아, 그렇구나. 저희가 우선은 약 한 2만 명 취업 준비생 분들께 아메리카노 지급해드리는 걸로. 취준생이 제가 알기로 몇십만 명이죠? 저는 사실 80만 원께 다 드리고 싶어요, 커피 한 잔씩. 아. 이디어라면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믿지만 그래도 제가 상황을 또 존중을 해서 그래서 2만 분에서 3만 분? 아마 사실 마음속으로는 5만 분, 10만 분 생각했는데 2만부터 부르자 이렇게 다짐하시고 오셨을 거예요. 40%가 1만 명부터? 아니요. 우리 그때 생각해봐요, 우리 취준생 때. 얼마나 그때 우리 고달팠습니까? 좀 더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3만 명. 오케이, 좋습니다. 3만 명. 아메리카노 한 잔씩. 아, 5만부터 불렀어야 되는데. 이디아 좋네. 아, 이디아가 앞으로 계속 잘 되겠다 느낌이. 부모를 언제 하지? 주식 얘기 좀 그만하세요. 주식 얘기 내가 왜 했는지 알아? 이디아는 모든 직원들한테 주식 삼시세끼를 다 무료로 제공한다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복지를 나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 다 종합해 봤을 때 4.5점은 줘도 된다. 교통. 여기랑 거리가 있었고 또 오르막이니까.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건강을 생각하면 공복 유산소. 건강이 묶이는 순간 점수가 올라가는 거야. 3.5점이다. 여름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되잖아. 너무 덥잖아. 그러면 0.5점을 뺄게. 근데 또 위치를 딱 건너편에 옥타곤이 있단 말이지. 코로나 끝나면 금요일에 스트레스 풀고 싶을 때 커피 한잔 하면서 자, 물 좀 보다가 가자 하고 나서 바로 이동할 수 있잖아. 자, 옥타곤 점수 0.5점 다시 더합니다. 동기에. 동기들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놓은 사람은 처음 본 것 같아. 사실 동료들 사이에서도 경쟁이거든? 그 인진 씨가 그 동기들 중에 진짜로 사랑하는 애가 있다. 마음 같아서는 5점을 주고 싶지만 나중에 이제 갈라서는 순간에는 1점이 될 수도 있단 말이지. 현재는 5점이고 미래는 1점이지만 그 나는 이 5점과 같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쪽 손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에 오른쪽으로 잠깐 가서 3.5점. 시식 스타일 점수 내기다, 시식 스타일. 추자 소리야. 추한 소리가 나잖아. 이건 0.5점이야. 3.0이다. 시식 스타일 때문에 점수가 너무 떨어지는데. 시식 한번 잘못했다가. 밖에서 활동하시다 보면은 틈틈이 이렇게 약간 그런 것도 있죠? 없습니다. 몰래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스크린 골프 나인홀 치고 그러면 안 돼요? 뭐 데이트한 적은 없어요? 뭐 술을 한잔 했다거나? 술 때문에 잠깐 좀 얘기하세요.
얘기하실 때.